매일 저를 괴롭히는 악몽 때문에 사는 게 힘듭니다. 회사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꿈에까지 고스란히 나타나고, 너무 싫어하는 직원이 있는데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아서 결국 퇴사를 결정했어요. 꿈에서 주먹을 휘둘렀는데 주먹을 바닥으로 내리치면서 잠에서 깬 적도 있고요. 어금니를 꽉 물고 자는 버릇 때문에 어금니가 깨져서 치과 치료까지 받고 있어요. 정신과 치료도 두 번 정도 받고 약도 먹었지만 삶의 우울감이 찾아와 재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약을 계속 먹어도 될까요? 약에 의지하지 않고 악몽 없이 편하게 잘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왜 악몽을 꾸느냐? 하여튼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으셨나 봐요. 꿈에서 우리가 하는 작용은 마음속에서 낮에 일어났던 일들을 자연스럽게 해소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데 이것처럼 기억이 많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몇 달 동안 악몽을 꿀 정도로 심한 어떤 트라우마를 줄 정도의 일이었다면 그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것 자체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사실 잘 캐보면 다른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꿈에서 내가 막 싸우거나 화를 냈는데 막 옆에 사람 치면서 깨거나 아니면은 막 잠꼬대 크게 소리 내서 잠꼬대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꿈을 꾸면서 하는 행동이나 느낌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꿈을 꿀 때는 모든 몸의 근육이 힘이 쫙 빠지게 몸이 변해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약간 부조화가 생기면 꿈을 꾸면서 하는 행동들을 막 할 수가 있어요. 한두 번 정도 그렇게 있으면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닌데 자꾸 반복되면 이거 자체가 뭔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고요.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수면장애라고 분류가 돼요. 우선 약은 전에도 제가 이야기 드린 적이 있지만 약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우울증이나 이런 치료를 위한 약은 상당 부분 좀 꾸준히 드셔야 돼요. 한두 번 드실 때 안정을 시킬 수는 있지만 병을 치료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중독되는 게 아닌가, 약 때문에 머리가 뭔가 나빠지는 게 아닌가 이걸 가장 걱정하시는데요. 치료제는 중독이 되진 않아요. 오히려 가끔 먹는 안정제 그리고 수면제를 불규칙적으로 내 맘대로 먹다 보면 정말 의존성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드시면 좋겠고요. 퇴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은 다른 환경에 가셔도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악몽을 반복적으로 꿀 정도로 조금 그런 부분에 예민하시면 한 번쯤은 해결을 하고 짚고 넘어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너무 심할 때는 잠을 조금 깊게 자게 해주고 꿈을 좀 줄여주는 안정제도 있으니까 약을 길게 먹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살 학생입니다. 최근 5달 동안 집중력도 약해지고 어휘력이 퇴화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항상 쓰던 단어인데도요. 침대? 아, 누워서 자는 곳. 이렇게 말이죠. 사실 어렸을 때 친오빠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그 생각으로 지금까지 힘들어하고 있어요. 자기 전에도 그 생각이 한번 나기 시작하면 잠에 들 수가 없어요. 온갖 망상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죽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상태인가요? 저 병원에 가야 하나요? 사연 보내주신 분은 꼭 병원에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튼 현재 상태는 우울증은 맞고요.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이 기분이 물론 슬플 수 있지만 뇌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뇌가 마비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거나 뭐 계산을 하려고 해도 자꾸 틀리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만큼 우울증이 오면 마음이 힘들거나 슬픈 것과 또 별개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게 굉장히 큰 증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거는 실제로 이 친구가 하루에도 몇십 번씩 죽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병원 가봐요. 방치하면 제 생각에는 혹시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보다 더 제가 안타까운 거는 어렸을 때 친오빠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거는 사실 굉장한 트라우마거든요. 사실 지금 오빠랑 어떤 관계로 어떻게 지내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마음에 상처가 있다가 조금 묻어두고 있었는데 뭐 최근에 남자친구를 다시 사귀었다든지 아니면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떤 계기로 이게 다시 올라온 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은 이 친구한테는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성관계 할 때 그러니까 남자친구 사귈 때 자꾸 이런 것들이 나쁘게 본인한테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미 너무 오래됐고 마음이 무덤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더 슬퍼요 저는. 왜냐면 이런 거는 약으로 한 방에 치료가 된다기보다는 되게 자기가 많이 눌러서 많이 가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마음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꼭 한번 병원에 가셔서 자기가 자기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고 상처를 좀 닿는 치유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연구원이었습니다. 경력 3년을 쌓으려고 했는데 1년 일하고 임신이 되었어요. 결혼한 지 두 달 만에요. 부모님께도 엄청난 자랑이던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 드는 생각은 낳고 보니 솔직히 정말 불행해요. 그냥 가치 없다고 여겨지는 일들을 매일 하는 게 화가 나고 우울해요. 하루 한 시간씩 운동도 다니도록 배려해준 남편은 정말 착한 사람인데도 원망스러워요. 무엇보다도 이제 제 인생이 끝난 것만 같아요. 아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쯤은 알아요. 그렇지만 자신이 없어요. 아기에게 화를 낼 것만 같아요. 어떻게든 자야 내일 아기를 볼 텐데요. 이 산후우울증은 애기 나면 어떤 여자든지 잠깐은 조금 울적하다고 해요. 그게 호르몬 변화 때문에 그런 건데요. 누구나 겪는 뭐 일주일 정도는 그런 우리가 산후 우울증은 아니지만 산후 우울감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지속이 되고 너무 힘들다 했을 때 산후 우울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후 우울증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아기가 너무 예쁘면서도 너무 미워지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하면 막 아이를 집어 던지고 싶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내가 얘를 왜 낳나? 얘가 나를 괴롭히는 괴물이다라고까지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그때는 정말 그래요. 내가 너무 죽을 것 같아서. 근데 또 문제는요. 시간이 지나면 이 어여쁜 아이를 두고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니라는 생각에 죄책감이 엄청나게 와요. 이 사연 주신 분이 엄마가 여튼 아이를 키워야지 아이한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하시는 일을 중단하신 거잖아요. 연구원으로 굉장히 지금 만족감을 느꼈는데 중단하신 거거든요. 그럼 나는 나쁜 엄마인가 보다. 다른 엄마들은 애를 키우는데 되게 행복해 하는데 나는 왜 일이 더 중요하지? 난 정말 못된 엄마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사람이 다 똑같은 취향을 가질 순 없잖아요. 내가 내 아이가 예쁘지만 아이 보는 일에 더 적합한 사람이 있고 뭐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난 요리는 죽어도 못하고 설거지만 할게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나 아이라서 너무 예쁜데 내 일이 잘 정리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다른 큰 업무가 생긴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기가 우울하면 아이를 키운다고 해도 좋은 효과가 나지 않아요.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대화하는 게 더 어렵기 때문에 어떤 미묘한 상대방, 기분, 제스처 이런 거가 더 영향을 주거든요. 엄마가 행복하지 않으면 내가 아이를 그냥 엄마라고 해서 본다고 해서 아이가 행복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엄마가 행복해져서 아이를 봐주면 좋은데요. 사실 저는 조금 도움을 받아서 다른 분을 쓰고 내 일을 좀 병행하면서 아이한테 관심을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이한테도 그게 훨씬 좋을 거고요. 엄마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이가 행복하지 않아요. 먼저 자기 자신이 행복해지는 게 결과적으로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대숲 정신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에는 하여튼 예전과는 다르게 우리 친구들 익명 사연 같이 나눠봤어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친구들 필요한 사연 같이 나눠보려고 하니까요.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